제 왼쪽에 이제 보이는 책, 이책 소개 좀 시켜드릴까 싶어요. 책 소개를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 저자에게 어떤 거를 배웠으면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 책이 이제 자기계발 영역에 있는 서적이고요. 작가는 김유라 씨. 나는 마트 대신 뭐 부동산 간다. 그 이전 책 저자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제 마트 대신에 도서관 간다라는 컨셉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들 셋이 이제 많이 좀 컸어요. 예전에는 되게 어리고 해서 더 많이 힘들었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더 편해지겠죠. 저는 여기 이 저자를 좀 개인적으로는 알아요.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고, 뭐, 최근에도 뭐 이래저래 하다 보면 또 뵙게 되고, 그러고 있는데요. 제가 되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만 또 특히나 이제 부동산 쪽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뭐 투자도 해오고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왔지만 그중에 제가 이 유라 씨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뭐 굉장히 존경하기도 하고 되게 되게 평가를 되게 후하게 해요. 제가 누군가를 뭐 평가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근데 왜 그분을 좋아하는지 그거를 이제 쫙 설명하려면 힘들잖아요. 낯간지럽기도 하고.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분의 강점과 장점, 왜그 사람 이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지 그 내용들이 그 책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제가 굳이 자세히 제 생각을 표현하지 않아도 아마도 읽어보면 금방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은요, 제가 뭐이책 내용 주절주절이 오늘 이야기 많이 하진 않을 건데,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좋은 글과 나쁜 글도 구분할 줄 알아요. 책을 많이 보니까 이제 그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돈의 가치보다 책의 가치도 아는 사람이에요. 돈은 사실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데 책은 진짜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군가 뒤에 숨기보다는 자신의 꿈을 쫓는 사람이에요. 되게 멋진 사람이죠. 그리고 진정한 자녀 교육이 뭔지도 조금씩 계속 좋은 방향으로 깨달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이제 예전 책부터 이제 그 사람을 계속 지켜와 보면 그게 느껴지기도 하고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책에도 나오지만 관계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또 보여주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되게 좋죠. 같이 있기만 해도 그 영향력이, 선한 기운이 조금 전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분을 처음 만난 건 이분이 제 강의를 들으러 왔었어요. 그때 강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기 제일 앞자리인가 두 번째 자리인가 앉아가지고 눈 말똥말똥 뜨고 제 강의를 들으러 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 누군지 잘 몰랐고, 다만 블로그를 통해서 아, 그런 분이 있다는 거 정도는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와서 나중에 이제 디프리 때 이야기 해줘가지고,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 이렇게 싱크가 됐었죠. 그리고 꼬박꼬박 또 디프리 때 남아가지고, 아니, 디프리 자리를 저는 잘안 만드는데 본인 스스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첫날에 디프리가 없는 날인데 아 우리 디프리 안 해요 하면서 디프리 할 사람 다 모아놨다고 빨리 가자고 해서 얼떨결에 끌려가가지고 디프리가 이루어졌고 그때 이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많이 나눴고 또그 이후로도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남이 쭉 이어져 왔어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아 해드리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는 내용들만 한번 좀 뽑아봤어요.
제가 이 책을 딱 보자마자, 저자 김유라 씨가 정말로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해온 행동들, 그것들이 이렇게 눈에 탁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뭐 사람이 좋고 안 좋고 그런 걸 떠나서 과거에 자본주의 시대에서 야, 이런 것들은 참 아쉬웠다 라고 하는 거한 다섯 가지 정도 있어요. 보니까 돈을 모으기만 했더라고요. 저축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그때 이분의 직원이 은행 텔러였거든요. 그때 국민은행이라고 적혀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잘 아는 분야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기만 했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펀드 같은 상품에 가입한 거죠. 그것도 분산 투자를 또 했더라고요. 뭐 중국 펀드, 또 저기 인디아 펀드,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말아먹었죠. 그리고 부동산, 특히 실물 투자를 등한시했어요. 이게 세 번째인데요. 전세를 사는 게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게 돈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이 낳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뭐 임신 상태에서는 이렇게 조금 움직일 수 있겠지만, 실제 아이가 이렇게 놓고 나면 진짜 꼼짝달싹 할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은 거.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지금과 같은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가 않아서 자녀에게 내 아이만큼은 나랑 다르게 키워야지 라고 결심해서, 자꾸 이제 좀 바르지 않은 그냥 제도권 교육으로 이제 교육을 시키려고 했던 거. 이제 그런 것들은 물론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조금 아쉬웠던, 잘못 생각하고 행동했던 일이라고 저는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김유라 씨는 이 다섯 가지가 다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다른 방향으로 이제 다 진행을 해서 해피엔딩이 됐지만, 혹시라도 이 다섯 가지 범주 내에 들어가는 분이 있다면,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다섯 가지가 다 틀린 답이거든요. 틀린 지도니까 하나도 이걸 가져오시면 안 돼요. 다나 쪽으로 와야 돼요, 다섯 가지는. 그리고 제가 이책 보면서 유라 씨가 정말로 잘했다라고 생각한 거세 가지가 있어요. 뭐 독서, 돈 되는 독서가 제목이니까 뭐 독서를 했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잘한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이 다섯 가지 항목들이 모두 잘못된 거구나, 그거를 본인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그 이유가 다른 사람의 잘못, 세상의 잘못, 뭐 어떤 사회의 잘못이 아니라, 정권의 잘못이 아니라, 그걸 다 몰랐던 내 잘못이구나라고 인정한 거. 인정하고 그 다섯 가지를 다 내려놓은 거. 그게 저는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쉽지가 않거든요. 보통은, 야, 내가 참 전세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집값 많이 올랐지 하면서 전부 탓하기 바쁘거든요. 그리고 펀드에 가입했는데 그게 잘안 되면 또 펀드 그 매니저라든지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를 탓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돈을 모아서 저축만 하다가 뭐 저축 안 하고 엄하게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가면 저 친구들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벌어간다고 또 이제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가기 마련인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잘한 일은 뭐냐면, 그동안 갖고 있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할수 있는 게 사실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은 내가 최소한으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시작한 게 독서였다는 거죠. 책 읽기. 근데 그책 중에서도 기왕이면 조금 돈에 집중한 책 읽기를 시작한 거죠. 그것도 참 잘한 일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잘한 일은 뭐냐면, 그 자녀 교육에 있어요. 나와는 다른 아이로 키워야지가 아니라, 나와 똑같은 아이로 키워야지. 나와 같은 아이로 키워야지. 라고 결심한 것이죠.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나는 이렇지만, 아이라도 잘 돼야지가 아니라,
일단 나부터 변해야지 라는 거죠. 내가 변해야지만 그게 이제 아이를 위한 진정한 자녀 교육이 된다는 거를 깨닫고 이제 행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세 가지는 너무 멋진 일이라고 봐요. 근데 그렇게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첫 번째 일은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을 다 내려놓은 거고요. 두 번째는 백지 상태에서 좋은 책을 통해서 지식을 이제 꾸역꾸역 밀어넣은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아이 셋이나 있는 엄마니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완전히 소홀할 수는 없겠죠. 다만 그 자녀 교육에 있어서 진짜 내가 행동으로 변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결심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시작점이 돼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어떤 행동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어떤 결과물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유라 씨가 그동안 잘 못했던 것들이랑 또 변화를 시작하면서 잘한 것들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분이 어떤 걸 했는지 그걸 봐야지만 우리가 행동으로 조금 벤치마킹 할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책을 읽을 때 도서관을 많이 갔다고 해요. 저도 예전에 도서관을 많이 갔었죠. 사실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거의 안 샀던 것 같아요. 뭐 그때 돈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책을 골라야 될지도 참 어려운데, 도서관은 좀 만만했거든요. 그냥 도서관에 가서, 내가 관심 있는 코너에 가서, 그냥 뭐 5권, 10권씩 그냥 다 뽑아오면 되니까 부담이 없었죠. 다만 좀 최신 책이 좀 없었다라는 거. 근데 요즘은 그것도 바뀌었죠. 뭐한 8년 전에는 최신 책 구하기 힘들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 미리 신청하면 신간 도서도 도서관에 미리 비치해놓고 또 바로 빌릴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많이 바뀌었고 어쨌든 이분이 한 행동 중에서 도서관을 갔는데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온 다음에 이걸 어떻게 했냐면 미드나잇 독서를 많이 했어요. 실제 이분은 제가 블로그에 글을 적거나 뭐 하면 댓글 달리잖아요. 그게 되게 늦은 시간에 댓글이 달리기도 하고요. 또 이분의 새로운 글이 올라올 때도 늦은 시간에 글이 많이 올라가요.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아, 이분도 약간 야행성이네. 이제 이런 것들 조금, 공감할 수 있었고. 그리고, 밤에 책을 읽는데, 낮 시간 동안에, 미드나잇 독서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애들 막 재워놓고, 보통 한 10시 넘어가서 좀더 늦으면 이제 12시 해도 그때는 조용하잖아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고 그때 책을 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밤늦게 독서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이고 이걸 낮 시간대에는 집중이 잘안 되기도 하고 이렇게 막 산만하잖아요. 그래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그 밤에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체력 비축이 필요하죠. 그래서 낮잠을 이제 자기 시작한 거죠. 낮잠을 잔 이유는 가장 집중이 되는 시간에 나의 이 에너지를 쏟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미드나잇 독서를 하고 그걸 하기 위한 제반 사항으로 낮잠 자고. 그렇게 한 거죠. 잠은 이제 당연히 새벽에 자야죠. 새벽에 자고 또 조금 또 아침에 이제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엄마로서 또한 명의 배우자로서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뭐 청소 그리고 또뭐 있죠? 음식도 좀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살림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조금 내려놨다고 해요. 저는 그거 잘했다고 봐요. 근데 가끔씩 보면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살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청소 정말 열심히 하고, 집 깨끗하게 해놓고, 완벽하게 해놓고, 매일매일 청소하고, 사실 티가 잘안 나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요즘 여성들이 많잖아요, 젊은 여성들이. 그래서 뭐 밥도 대충 다 사먹고, 청소 대충 그냥 거의 안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 또 상대적으로, 또참 열심히 살지 않는다라고 또 뭐라 할 텐데, 엄밀하게 또 보면, 청소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열심히 사는 것인가? 오히려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전혀 안 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분도 보면 쇼핑 같은 거 많이 안 하고, 특히 이제 뭐 마트 가는 것들, 장볼 때도 그냥 인터넷으로 톡톡해서 간단하게 반찬 주문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여자분들은 자녀 키우고 하다 보면 그 이후 커뮤니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빠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거기 정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지는 순간 여러 가지 정보에서 단절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 만남을 최대한 절제했다. 이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방향은 목표는 딱한 가지예요. 도서관 가서 책 빌려서 미드나잇 독서하고 낮잠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살림을 조금은 내려놓은 거 이런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부 다 독서를 잘 하기 위함이라고 볼수 있어요. 독서를 잘 하기 위함. 굉장히 탁 체계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독서를 할때 어떻게 했냐면 그 책에 보면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구체적인 독서 이야기예요. 일단 독서를 하더라도 뭐 인문학부터 시작해서 그냥 아무거나 읽은 게 아니에요. 소설책이나 이런 게다 읽은 게 아니라 일단 돈과 관련된 것부터 했다라는 거예요. 돈과 관련된 것부터. 예를 들면 경제 기초서, 그다음에 투자 실용서, 그다음 조금 더 나아가서 경제 고전. 그러니까 뭐 고전이든 기초서는 최근 현대서고 투자 실용서는 이제 뭐 종목별 실용서인데 다 같은 녀석이죠, 결국은. 덩어리가. 분야가 일단 돈과 관련된 분야로 축소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책 읽기를 한 것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항상 좋은 저자는 또는 성공한 사람들은 본인 성공에 도움이 됐던 책을 은연중에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이야기하거나 책 속에 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그 책으로 인해서 내가 와, 이렇게 바뀌었어요라고 그 책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이책 정말 괜찮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저자가 이야기한 책이 있다면 꼬리를 물고 그 책을 또 빌려서 또 보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제 그 같은 저자의 예전 책과 최근 책을 계속 다 보기도 하고요. 또그 사람이 좋아하는 책들을 전반적으로 다 보기도 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좋은 저자의 생각을 전수받는 느낌이 들어요. 마치. 그걸 제가 옆에 앉아서 이야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책 속에 이만큼씩 이만큼씩 막이책저 책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책만 잘 쫓아가서 읽어도 그 사람의 저자의 생각을 조금 간접적으로나마 좀알수 있죠. 그리고 또한 가지가 뭐냐면 책에는 이게 보면 뭐 200페이지, 300페이지 책 분량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딱한 문장 자기 스스로 한 문장 요약하려고 한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안 좋은 책도 좋은 점한 가지를 좀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거, 그한 가지를 도출해서 최대한 빨리 실행하려고 한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이분의 첫 독서법이라고 볼수 있어요. 앞으로 시간 지나면 또 되게 다양한 독서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초반에 이분이 했던 독서법은 특히나 많은 분들이 초반에 벤치마킹 할수 있는 독서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통 책을 한참 읽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책은 한마디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본인 머릿속에 간결하게 정리가 안 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그한 줄을 다시 풀어서 기승전결로 간단하게 이야기해줘봐 라고 했을 때또 바로 안 나온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것도 보면 정리가 안된 것이에요. 그리고 자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너의 삶에 어떤 걸 바로 지금 적용할 생각이니? 라고 물어보면 또 답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한 가지를 놓친 것이거든요. 그게 나올 때까지 그 책을 반복해서 읽어야만 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책을 읽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실행 단계에 넘어가죠. 실행 단계에 넘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행동들을 하는데요. 그 행동들의 결과물들 내지 과정들, 이제 그게 어떤 게 있냐고 봤더니 첫 번째는
이제 경제 공부를 많이 했죠. 경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실제 이제 행동을 옮겨야 되겠죠. 그 행동의 시작이 이제 아파트 투자였죠. 투자 실명서가 도움이 많이 됐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알게 된 지식을 블로그로 나누기 시작했죠. 블로그로. 블로그에다가 부동산 이야기도 적고 또 자기가 읽은 좋은 책들에 대한 서평도 올리고 어떻게 보면 그두 가지 전부 다 공유하기 되게 아까울 수도 있고요. 되게 귀찮고 번거로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거는 나눔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한건 뭐냐면 이분 몸에 이제 배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전략하는 거. 전략하고 또 공부하는 거. 이제 이것을 계속 이어온 거죠. 결과는 당연히 해피엔딩이겠죠. 지금과 같은 앞 단계의 그 변화와 눈에 보이는 이런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는 당연히 해피엔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뭐, 내집 마련도 잘 했고, 그리고 또 전국에 있는 아파트를 뭐 소유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짠순이라는 또 브랜딩도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책도 나올 수 있었고, 또 전략, 또 방송도 이제 나올 수 있었고, 뭐 재무 상담, 당연히 그렇게 할수 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뭐 방송인이면서도, 강연가이면서도, 또뭐 저자이면서도, 뭐 그런 모습이죠. 이제 그런 것들은, 잘 되면 다 원래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웃분들도 이렇게 다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부족한, 저도 모든 책을 읽으면서 도움을 많이 받아요. 가까운 분이 쓴 책이지만 그 책의 내용을 통해서도 제가 또 되게 많이 반성하고 많이 배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분은 사람 부자라는 거예요. 사람 부자. 사람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노력을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아, 이런 부분들은 정말 멋지다, 대단하다. 진짜. 저도 좀 많이 봐야 되겠다. 그 생각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해피엔딩인데, 우리 보통 뭐, 직장 생활 때도 그렇고, 뭐, MBTI? MBTI 검사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뭐 사업가형이냐, 조금 성향이 조금 이제 되게 꼼꼼하게 뭐 하는 스타일이냐, 내성적이냐, 여러 가지를 놓고, 네 가지 유형에서 다시 네 가지로 나뉘어서 16가지 유형을 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만들어내는데, 사실 그 녀석은 이 성향 테스트라고 하는 게, 우리 전체 사회에서 생산자로서 이 사람을 하고자 하는 항목은 하나도 없어요. 이 16가지 유형은 전부 다 직원으로서, 관리자가 바라보는 딱 시각에서 이 사람을 어디 쪽에다가 놔면 좋을까? 어떤 사람들과 섞었을 때 이게 가장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을까? 뭔가 부림당하는 그런 사람을 체크하기 위한 항목들로 가득한 검사라고 볼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MBTI 검사를 만든다면 거기 항목에는 그 사람이 독서를 좋아하는가? 그리고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인가? 그리고 생각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나눔을 할수 있는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가? 그리고 이 사람은 본인 브랜딩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간접 투자자가 아니라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인문학적인 자질이 있는가? 스스로 세상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런 항목들로 도별을 해서 체크해 보면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된다라는 것들이 탁 보이고 정말 멋진 생산자로서 이렇게 판단이 딱 되거든요. 갑자기 MBTI 이야기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제가 이 책을 보고, 제 나름대로 제가 방금 얘기한 MBTI로 이분을 탁 평가해 보면, 지금 투자자이면서 브랜딩이 되어 있으면서 메시지를 던지는 생각하는 독서가이면서 인문학을 좋아하면서 딱한 가지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사업가에 대한 것만 조금 빠져 있어요. 근데 사업가에 대한 건요 다음 버전에서 이제 이 사람의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봐요. 훌륭한 사업가는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은 본인의 어떤 철학과 생각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낙이찾게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이렇게 막 풀어나가는 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도 이제 그게 막 하고 있는 것들이 살짝살짝 막 엿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분은 여러 가지 성향을 두루두루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방금 얘기한 것들 한번 대입해서 나는 어떤 성향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이분이 해왔던 가정들 한번 잘 벤치마킹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반할만 하죠? 이분한테. 돈 되는 독서,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거는 성공 확률이 저는 한90% 이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돈 되는 독서. 독서만 하면 돼. 그것만 하면 이렇게 해피엔딩 누구나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